없이 떨구고 한번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티니지로 발령이 돼서요.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국립관광대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쳤습니다.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연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행운이고요. 직장생활을 이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. 일에 관한 스트레스,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스트레스, 그 목적은 돈과 분명히 관련이 돼 있고요. 그냥 좀 없이 떨구고 한번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봉사라는 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좀 있었고, 조그만 봉사들은 한국에서 하는 것들이 또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접근이 조금 쉬웠겠죠. 뭐 십몇 년 동안 다닌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가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긴 했지만,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한 곳에 있었으면 너무 재미없게 살았을 것 같아요. 2009년 5월 티니지로 발령이 돼서요. 거기에 해안도시 수스라는 지역에서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국립관광대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쳤습니다. 한식을 위주로 한 전반적인 아시아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요. 식재료라던가 아니면 모든 전반 문화까지 해서 같이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단순히 고추장 같은 거 처음 보는 거니까 그거 너무 신기해하면서 맨 밥에다가 비벼 먹는다라든지, 뭐 음식 전을 하고 나서 옆에 뭐 초장 간장이 나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정말 맨 밥에 또 비벼 먹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. 그리고 큰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할 미래의 셰프들이었는데, 그들이 직접적으로 한식을 갖다가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상. 근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한식을 통한 전반적인 동양 식재료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의 접목도 할 수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식에 나간 친구들은 많지는 않지만,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그 파견된 회사가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이 한 10명씩 파견이 되다 보니까 한식을 해줄 셰프가 필요한 거였는데, 거기서 한식을 그러니까 보람 있게 써먹은 친구는 사실 그 친구 하나죠. 강좌를 여는데 시간도 일단은 많이 걸렸고요. 그러고 나서 자리가 좀 잡혀서 좀 더 길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장을 했는데, 다행히 저희 학교장도 그걸 원했고, 그 다음에 저도 그쪽에 애정이 많다 보니까 연장을 하고 싶어서 했고요. 사실은 시간만 더 됐다면, 그리고 외교부에서 허락만 해줬다면 아마 조금 더 했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제가 3년의 생활을 정리하는 행사를 학교에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. 관광단지 쪽에 있거든요. 그 옆에 이제 호텔 리조트들이 너무나 많고, 그래서 호텔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프레스까지 불러가지고 한 150명 정도 되는 행사를 했어요.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한국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가지고,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식을 다 준비를 하고, 그다음에 코이카 단원들은 와서 또 그 한국 그 문화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해주고, 저도 사실 그렇게 150명짜리 행사를 해본 게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것도 외국에서 그 전반적인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코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, 지금은 코이카에서 더 이상 그 자원봉사 요원으로는 파견을 안 하는 나라가 됐어요, 티니지가.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봉사 요원을 파견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에 조금 더 티니지가 올라갔다라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계속 연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. 지금 저는 한국 유일의 튀니지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튀니지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한테 튀니지를 알리는 그 목적이 가장 크고, 튀니지안들한테는 여기가 한국에 있는 유일한 튀니지 음식점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거예요. 제가 해외 봉사를 튀니지로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제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았을 거고요. 그때 가졌던 그 좋은 인연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연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행운이고요. 그리고 그 튀니지라는 거는 지금 제 인생에서는 없을 수는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. 나에게 해외 봉사란 일이다.
사실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때로는 재밌는 일 있고 때로는 너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. 근데 해외 봉사라는 거는 어떤 거창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해외 봉사는 일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.